다리 스치면서 뒤로 가기만 하면은 여기 팔하고 이제 겨드랑이 뒤등지까지 운동이 되는 거죠. 그 비행기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? 네. 좀 시원해요. 네, 아주 천천히 어깨 힘 빼고. 야, 근데 이게 팔 뒤쪽하고 여기 힘이 들어가네요, 여기? 네. 그래서 한번 가면은 이렇게 20번 하고 나와요. 아, 그리고 네, 화장실 들어가서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다시 화장실 가면은 네. 손 방향 바꿔서 이쪽으로 20번 해요. 처음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꿔요. 틈틈이 운동을 하는구나. 네. 그리고 나오면은 아무도 제가 그 안에서 운동하고 나는지 몰라요. 그 사람들은 그냥 변비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. 얼굴 다 다르지? 그러니까. 오, 그러시구나. 네. 야, 보컬은 어떻게 해요? 복근 같은 경우는 앞에 있을 때 발 앞에를 발 뒤꿈치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 배에 힘이 돼요. 아, 들어가요? 네, 네. 이렇게 하는 동안에 배 안에다 힘을 주는 있어요. 거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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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어디 뒤꿈치? 아, 들으라고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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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발 앞꿈치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 자세가 배가 잡혀요. 어때서요? 배 가리지 마시고요.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이 자세를 5분만 있어도 몸이 좋아지죠. 아, 여기 배에 힘이. 네. 땀나는 거 봐요. 네. 땀나죠? 네. 그럼 이렇게 막 TV 보고 그러실 때는? 저희 막 다 드러누워서 보잖아요, TV 볼 때. 네. 보통 침대 끝에 앉아서 봐요. 그늘지 않고. 네. 삶이 좀 약간 조작스럽잖아요. 뭐 같이 이렇게 하고, 뭐 틈만 나면 뭐 하고, 야. 아, 이거 침대 끝에. 죄송합니다. 네? 죄송합니다. 침대 끝에. 침대 끝에. TV를 왜 또 침대 끝에서 매달려서 보는 거예요? 끝에 앉아갖고 그 발꿈치 들고 있는 거죠. 이렇게? 야. 가만히 못 계신 거예요, 그죠?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내가 시간 정해놓고 한 시간 동안 운동복 입고 운동화 끈매고 헬스클럽 가갖고 러닝머신하고 웨이트하고 이러면은 못해요. 생각만 해도 지루해요. 끔찍하죠, 네. 운동 시작하는 네. 게.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틈틈이 하는 거예요. 아이고, 뭐 맨날 이게 몸이 다 이렇게 배어 있는 거 아닙니까?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이. 그러니까 습관화 되셔가지고. 습관화. 정신줄 놓을 때는 없어요? 그 외엔 다 놓고 있다고. 그래요. 사람이 어떻게 살아. 그렇죠. 그러니까요. 근데 또 운동 말고도 비밀 노하우가 한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. 비밀 노하우? 네, 그래서 제가 좀 요 비밀의 문에서 아~ 네, 좀 내놓기 좀 그렇지만 네. 코르세. 코르셋을 밤마다 이렇게 배에다 두르시고 주무신대요. 왜 이거를요? 갑갑하지 않으세요? 이게 여자들 몸매 교정에 되게 도움이 돼요. 네네. 네네. 근데 사실은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몸에 안 좋다고 권하지는 네. 않으세요. 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몸 교정하거나 뭐 약간 드레스 같은 거 입어야 될 네. 때는 하거든요. 네. 밤에 잘 때 그냥 맨살에다 하지 말고 면티 위에. 왜냐면 이거 자국 생기니까 네네. 면티 위에다가 하고 자요. 네. 밤에 잘 때만 밖에 하지 말고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가 정말요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배가 그래? 진짜 좋아요. 저는 안 채워지실 것 같아 지금은. 채우는 거예요. 네, 채워주세요. 제동 씨 후크를 안 채워져. 안 채워져. 아이고 내 팔자야. 아이고 남자한테 코르셋을 채우고 있다. 아이고 내 팔자야 평생 일평생. 아이고. 잠깐만. 자기야 빨리 해. 진짜 안 채워져. 아, 자기 사람 빼고 하지 마. 네 그렇게만 치워도 네. 되게 들어가죠. 어머나. 배가. 보자 우리 자기. 어머 딴 사람이야. 아 딱 채우네. 내가 날씬하다. 딱 채워주는데? 진짜. 아,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. 네. 약간 지금 권총 같아요. 안 끌어드릴 네. 거예요. 너가 내가 하고 있어. 근데 저는 복대하고 자는 게 습관이에요, 그것도. 지금도 하시고 주무시는 거예요? 일주일에 한 네 번? 한혜진 씨 안 하세요? 아니, 해본 적이 없어요. 어이야. 전혀? 네.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콜셋이 없어요, 아예. 이거 가져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엄마가 사실은 제가 네. 어릴 때 자고 있잖아요. 저희 엄마가 제가 네. 어릴 때 자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제 허리를 보자기 같은 걸로 묶어놓는 거예요. 정말요? 네, 잠을 자는데.
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요. 이야.